라코뜨드 본, 부르고뉴 같은 경우는 디종하고 보통 본그두 도시를 부르고뉴의 거점 도시로 얘기를 하고, 본이 부르고뉴의 와인 수도라고 볼수 있어요. 꼬뜨드 본은 5,900헥타르예요. 지난주에 했던 꼬뜨드 뉘 있잖아요. 3,700헥타르. 꼬뜨드 본이 5,900으로 좀더 큽니다. 꼬뜨드 본하고 오뜨 꼬뜨드 본, 요두 개를 합쳐서 포도밭이 남동향으로 돼 있습니다. 꼬뜨드 뉘는 거의 동향이에요. 그래서 딱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 꼬뜨드 본은 살짝 이렇게 꺾이거든요. 약간 남동쪽으로 방향이 되어 있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여기 30km고요. 동서가 2km입니다. 꼬뜨드니 같은 경우에는 1km밖에 안 되는데, 꼬뜨드 보는 조금 더 두껍고 남북도 조금 더 길어요. 30km 보시면 될것 같고요. 꼬뜨드니와 마찬가지로 고도가 한 200에서 500m, 완만하게 언덕이 이렇게 져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고 언덕이 이렇게 있고 맨 위에 숲이 있고, 그래서 그숲 밑에 이 언덕 부분이 가장 좋은 이제 와인을 생산하는 곳이고, 그 중에서도 언덕의 가장 가운데 거기가 보통 그랑크리, 프리미에크리가 그 양쪽으로 있고 아래 위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주가 또 있고, 또 완전 평평한 데는 거의 빌라주 해지원할급 이렇게 있습니다. 20개의 마을이 있고, 프리미에크리가 무려 331, 그다음에 그랑크리가 8개, 하나 레드, 화이트가 7개, 총 8개의 그랑크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이트의 고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면 꼬뜨드니에서는 레드가 다 그랑크리고 위지니만 2개가 다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꼬뜨드 보는 8개가 그랑크리인데 그중 7개가 화이트예요. 그래서 레드 와인이 55%, 그다음에 화이트 와인이 45%. 근데 화이트 와인 유명한데 그래도 레드 와인이 비중은 더 많습니다. 품종은 당연히 피노누아, 샤르도네, 그다음에 뭐 가메랑 알리고데 이제 조금 있습니다. 등급 먼저 보면은 해지오날 등급 꼬뜨드니랑 똑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르고뉴, 부르고뉴 알리고떼, 꼬또부르기뇨, 부르고뉴 파스트그항, 그다음에 크레망드 보르도 다 똑같이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해지오날급 중에서 오뜨 꼬뜨드본, 요게 이제 해지오날급이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개의 빌라주급이 있어요. 이게 위에서부터 약간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쪽 라두아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가장 북쪽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마홍주가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18개의 마을 AOC 빌라주가 있고요. AOC 꼬뜨드본 빌라주가 있어요. 그다음에 AOC 그냥 꼬뜨드 본이 있어요. 다른 거예요. 꼬뜨드 본하고 꼬뜨드 본 빌라주는 다른 AOC입니다. 좀 전에 나왔던 오뜨 꼬뜨드 본도 다른 거고요. 요거 헷갈리시니까 오뜨 꼬뜨드 본하고 꼬뜨드 본하고 이제 차이를 알려드리려고, 앞에 요 오뜨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레지오날급이에요. 이 29개 마을이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900헥타르 꽤 크죠? 그 다음에 레드, 화이트, 로제 3개 다 생산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부르고뉴, 오뜨 꼬뜨드 본 적혀있죠. 그럼 이거는 아, 이거 꼬뜨드 본이구나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레지오날 급의 오뜨 꼬뜨드 본이구나 하시면 되고, 그냥 AOC 꼬뜨드 본은 빌라주급입니다. 30헥타르밖에 안 됩니다. 화이트랑 레드를 생산하는데 레드가 조금 더 많고요. 이 꼬뜨드 본이 본에서 가장 좀 높은 지대에 있는 30헥타르라고 합니다. 7개의 리우디가 있어요. 그 리우디가 이제 포도밭 이름을 얘기하는 건데 넣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밭에서만 생산한 포도로 와인을 만들었다, 그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예를 들면은 꼬뜨드 본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오뜨 이런 거안 붙어 있죠. 그냥 꼬뜨드 본 적혀 있으니까 아, 이거는 빌라주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이 리우디를 적은 거예요. 요거를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어요. 하나 더 있죠. 아까 꼬뜨드 본 빌라주가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이 빌라주가 붙었습니다. 빌라주가 여기 루이자도 건데 꼬뜨드 본 빌라주 5헥타르, 딱 5헥타르인데 레드만 된대요. 꼬뜨드 본 빌라주라고 적혀 있으면 아, 이건 무조건 레드 와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꼬뜨드 본 전체 지역에 이 꼬뜨드 본 빌라주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알록스 꼭동하고 본, 뽀마, 볼레는 안 돼요. 그 이유가 이네개 마을이 이 꼬뜨드 본에서 레드 와인이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꼬뜨드 본 빌라주를 쓸 필요도 없고 얘네는 자기네 마을 빌라주를 쓰면 돼요. 그치, 뭐 다운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죠. 굳이 뭐 다운 할 필요가 없지. 근데 어쨌든 이 꼬뜨드 본 빌라주는 네개 마을 제외하고는, AOC 제외하고는 쓸수 있다. 재밌는 거는 얘는 또 리우디가 입력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꼬뜨드 본은 7개 리우디 달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못 딴대요. 되게 헷갈리죠? 하나 헷갈리게 더 나와요, 근데. 이거는, 아펠라시용 이제 빌라주인데, 아까 얘기했던 빌라주급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마홍주라든지, 여기 보면 라두아가 있죠. 라두아. 그 밑에다가 꼬뜨드 본 이름을 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여기 보면은, 알록스 꼭도 안 된다 그랬고, 본안 된다 그랬고, 뽀마 볼레 이네개안 된다 그랬죠. 근데 나머지 이제 뭐, 쇼레일의 본, 사비니레 본. 예를 들면 내가 사비니레 본을 적은 다음에, 그냥 사비니레 본만 적어도 되지만, 그 밑에다가 꼬뜨드 본을 적을 수가 있다고. 이 밑에다가 여기다 뭐 라두아 뭐 사비니레본 적고 밑에다가 꼬뜨드 본을 적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왜 이걸 왜 적지? 왜냐면 마홍주 AOC를 아시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마홍주가 되게 늦게 AOC가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마홍주 이거 뭐 어디야? 지역도 몰라. 근데 꼬뜨드 본을 딱 적으면 아, 이거 꼬뜨드 본 레드와인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보면은 모든 빌라주가 가능하지만 또요 4개는 안 된다. 뭐 레드만 가능하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리우디를 적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꼬뜨드 본만 리우디를 달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안 돼. 지금 좀 헷갈리는데 자, 정리. 부르고뉴, 오뜨, 꼬뜨드 본, 그 다음에 꼬뜨드 본,
코트드본 빌라주, AUC 빌라주, 그냥 마을 이름 적혀 있는 거. 아까 뭐 라두아나, 마홍주, 쌍토방 뭐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트 코트드니는 레지오날급이고 레드 화이트 로제를 다 생산한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레지오날급이고 다 생산한다. 그냥 코트드본만 적혀 있다. 이거는 빌라주급이고 레드랑 화이트가 가능하다. 코트드본 빌라주가 적혀 있다 라벨에. 아 이거 빌라주급인데 레드만 가능하다. 근데 코트드본은 뒤에다 플러스 리우디 적을 수 있다. 근데 얘는 안 된다. 그리고 그냥 빌라주에 코트드본 뒤에 붙인 거 이거 빌라주급이고 레드만 된다. 이네 개가 다 다른 거예요. 굉장히 헷갈려요. 중요한 거는 오트 코트드본은 레지오날급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그리고 코트드본 빌라주랑 빌라주에 요 코트드본 단거는 무조건 레드다. 그랑크리가 총 8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레드, 나머지는 다 화이트. 꼭동, 그 다음에 꼭동, 샤를마뉴, 그냥 샤를마뉴, 몽라쉐, 슈발리에 몽라쉐, 바따 몽라쉐, 비에브뉴 바따 몽라쉐, 크이오트 바따 몽라쉐. 다른 각각의 AOC입니다, 그랑크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부 화이트다. 꼬르똥 제외. 지금 색깔이 다 하얀색인데 얘만 일부는 초록색, 일부는 빨간색이잖아요. 레드랑 화이트가 전부 그랑크리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전부 화이트 와인 그랑크리고 꼭동만 레드랑 화이트 둘다 가능한 그랑크리다. 보시면은 이제 몽라쉐를 예로 드는데 그냥 몽라쉐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랑크리인 거예요. 여기 만약에 샤샤뉴가 붙어 있다, 삘리니가 붙어 있다, 그거는 빌라주급이고 그 마을 안에 몽라쉐라는 그랑크리 밭이 있습니다. 딱 잘라가지고 일부는 샤샤뉴 몽라쉐, 일부는 삘리니 몽라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앞에 뭐 마을 같은 거 적을 필요가 없죠. 여기 아펠라시온 몽라쉐 꽁토올레라고 돼 있잖아요. 몽라쉐 자체가 AOC다, 그랑크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방금 제가 삘리니 몽라쉐에도 몽라쉐가 있고 샤샤뉴 몽라쉐에도 몽라쉐 그랑크리 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두 개가 반가리를 해서 나눠 먹고 있는데 필리니 몽라쉐에서 생산된 몽라쉐는 그냥 몽라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샤샤뉴 쪽에 있는 몽라쉐 밭에서 만든 몽라쉐 그랑크리는 앞에 르가 붙어 있어요. 르 몽라쉐. 르 몽라쉐라고 돼 있지만 아펠라시옹 몽라쉐 꽁토올레라고 돼 있어요. 결국에는 몽라쉐예요. 이 샤샤뉴는 앞에 르를 붙인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마을을 한 개씩 볼 거예요. 가장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갈 겁니다. 가장 북쪽이 어디냐면 이제 꼬뜨드니랑 딱 붙어 있는 가장 밑에는 마홍주까지 가는데 거기 바로 밑에는 이제 꼬뜨 샬로네주거든요.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마을 단위 빌라주급 첫 번째 AOC 라두아 90헥타르고 라두아 세히니라는 마을에 위치한 포도밭입니다. 화이트랑 레드가 다 생산이 가능합니다. 레드 와인이 한 70%예요. 레드 와인이 좀더 특화된 AOC구나. 뭐요 정도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11개의 프리미어 크리를 가지고 있고요. 2개의 그랑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AOC 라두아는 이제 빌라주급인데 그 안에 꼬르똥하고 꼬르똥 샤를마뉴 두 개의 그랑크리를 라두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그랑크리입니다. 요렇게 주황색이 프리미에 크리밭이고 나머지 요 노란색이 빌라주급이에요. AOC 라두아의 특징은 아주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르고뉴는 다 아시다시피 생산자마다 다 다르고 밭마다 다르고 빈치마다 다르고 뭐 하여튼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린다. 요거를 좀꼭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둥글고 부드럽고 좀 중간 바디감을 가지고 있다. 화이트 와인 중에서 밸런스가 좋은 거를 홍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밸런스가 좋고 좀 부드럽다. 중간 정도 바디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레드 와인에도 또 적용이 돼요. 뭐 굉장히 좀 부드럽고 중간 정도 바디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알록스 꼭동. 첫 번째 할이 라두아랑 이 알록스 꼭동하고 그 다음에 할이 빼흐넝 베젤레스 이세 개를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세 개가 세트거든요. 이제 위에서 항공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이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서쪽, 동,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위에 북쪽에 꽃두드 이거 이 밑으로 쭉 꽃두드 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세개 마을이 있어요. 라두아 세헨이라는 마을, 여기 마을 있죠. 알록스 꼭동 마을 있죠. 빼흐넝 베젤레스 마을이 있어요. 그 다음에 AOC가 AOC 라두아, AOC 알록스 꼭동, 그 다음에 AOC 빼흐넝 베젤레스. 요세개 마을이 밭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렇게 자르고 알록스도 이렇게 갖고 있고 얘네는 여기 거, 얘네는 여기 거, 얘네는 여기 거. 숲을 기준으로 이렇게 3등분을 이 마을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라두아. 요렇게 잘라가지고 AOC 라두아예요. 그중에 이제 일부가 그랑크리인데 꼬르똥 꼭동 샬마니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고 두 번째 알록스 꼭동. 요렇게 동그란 거 있죠, 이거. 여기가 아까 그 숲이에요. 제가 여기 빨간 점선 그어놨어요. 요렇게. 지금 이 부분이 여기는 라두아예요. 여기는 라두아. 여기가 알록스 꼭동입니다. 여기 알록스 꼭동. 빼흐넝 베젤레스가 이제 이쪽에 나오겠죠. 115헥타르. 그다음에 알록스 꼭동 마을이고 화이트, 레드 다 가능하고 레드가 많습니다. 그리고 14개의 프리미어 크리가 있고 3개의 그랑크리가 있어요. 꼭동, 꼭동 샤를마뉴, 그다음에 그냥 샤를마뉴. 요두 개는 화이트고요. 그다음에 요 꼭동은 둘다 가능하고 똑같습니다. 라두아랑. 근데 라두아는 이 샤를마뉴가 안 됐었죠. 지금 그냥 딱 행정 이 구역상 잘라놔서 그렇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랑크리가 여기예요. 라두아. 그랑크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알록스 꼭동이 그랑크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록스 꼭동은 꼬뜨드본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래요. 여기 다야 여기. 여기 마을이야. 엄청 작은 마을이에요. 하지만 꼬르똥은 꼬뜨드본에서 가장 좋은 와인 중에 하나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 빼흐넝 베젤레스. 여기가 아까 그 숲이에요, 숲. 여기가 라두아, 여기가 알록스 꼭동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빼흐넝 베젤레스예요. 화이트랑 레드를 다 생산을 하고요. 8개의 프리미어 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그랑크리가 있어요. 꼭동, 꼭동 샤를마뉴, 샤를마뉴. 아까 알록스 꼭동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3개 다 가능합니다. 근데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굉장히 작아요. 여기가 다 그랑크리거든요. 근데 여기가 라두아, 여기가 빼어놓은 베젤레스, 여기가 전부 알록스 꼬옥동 거. 감 오죠 이제? 알록스 꼬옥동이 가장 많다, 그랑크리. 그래서 셋 중에 제일 유명한 거. 그렇죠, 알록스 꼬옥동이 제일 유명한 거고. 훌륭한 품질의 화이트를 생산을 한다. 그리고 레드와인은 좀 중간 바디감이다. 세 마을이 좀 특성이 좀 비슷하다. 그 중에서 빼어놓은 베젤레스는 화이트가 유명해요. 좀 가성비가 좋아요. 헷갈리실까봐 그랑크리를 정리해 놓은 건데, 강의 안에서 AOC 꼭동 그랑크리가 있고요, 꼭동 샤를마뉴 그랑크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AOC 샤를마뉴 그랑크리가 있습니다. 이 마을 3개에, 이 3개의 그랑크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레드랑 화이트가 다 됩니다. 유일하게 꼭동 그랑크리가. 라두아 세레니, 그러니까 라두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록스 꼭동, 빼흐넝 베젤레스 3개가 다 이거를 쓸 수 있어요. 꼭동 그랑크리를. 그 다음에 25개의 클리마가 있어요. 꼭동 밑에다가 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클리마를 꼭동이라는 하나로 묶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동 밑에다가 대부분 이 클리마를 적습니다. 꼭동 샤를마뉴도 마찬가지. 라두아, 알록스 꼭동, 빼흐넝 베젤레스 똑같아요. 꼭동이랑 똑같아요. 근데 단지 차이점 뭐다? 얘는 화이트밖에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꼭동에서 나는 그랑크리 레드와 와인은 전부 꼭동이라는 거죠. 그럼 무조건 레드와인은 꼭동밖에 없는 거지. 근데 화이트는 꼭동일 수도 있고 꼭동 샤를마뉴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AOC 그랑크리 샤를마뉴가 있어요. 그냥 샤를마뉴가 있어요. 얘도 화이트 두 개 마을, 얘는 세 개가 아니야. 심지어 알록스 꼭동이랑 빼어놓은 베젤레스, 라두아 어디 갔어? 없어요. 라두아는 샤를마뉴를 달 수가 없어요. 알록스 꼭동하고 빼어놓은 베젤레스만 AOC 샤를마뉴를 달 수 있는데, 문제는 더 이상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도맨들이 자기네들이 여기서 생산하는 화이트 와인 그랑크리는 꼭동 샤를마뉴로 거의 다 통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AOC 샤를마뉴는 지금 거의 안 쓰는 AO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OC 쇼레이레본입니다. 쇼레이레본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 있어요. 130헥타르 정도 되고요. 화이트랑 레드와인을 생산을 하고 그랑크리랑 프리미어크리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겠어요? 그냥 품질이 안 좋다? 품질이 안 좋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굉장히 마시기가 편하다. 그래서 여기 특징이 보면 가볍고 스위티하고, 그러니까 과실이 아주 좋고 어릴 때 마시기 좋다. 그러니까 좀 빨리 마시기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일리 와인이나 편하게 피노누아나 샤르도네 즐기고 싶을 때 그럴 때 마시기 좋다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사비니레보,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서도 저 좀 보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AOC 사비니레보는 유명하고 좋은 뭐 AOC 중에 하나예요. 350헥타르니까 또 본에서 큰 편이고요. 본 시내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본 외곽이라고 보시면 되고, 화이트랑 레드를 생산하는데 레드가 특히 유명합니다. 프리미에크리가 22개가 있고요. 그랑크리는 없습니다. 굉장히 프리티하고 좀 섬세하고 금방 마시기가 좋다. 몇몇은 좀 진한 스타일도 있다. 결국에 이 얘기가 또 생산자 나름이라는 건데, 몇몇 좀 유명한 생산자들은 좀 숙성 잠재력이 좀 있거나 아니면 그래서 한 몇 년 정도 더 있다가 마시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와인을 생산을 하고, 또 나머지는 아까 쇼레이본처럼 마시기 편한 그런 와인을 생산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AOC 중에 하나예요. 사비니레본 레드를 마셨을 때 실패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 비즈의 피스라고 있는데, 제가 엄청 사랑하는 도메인입니다. 시몬 비즈. 혹시 모르셨다면은 메모. 개인적으로는 이 시몬 비즈는 화이트를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산도가 꽤 셉니다. 산도를 너무 센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진짜 난 좋은 산도를 맛보고 싶다. 그거를 꼭 저 시몬 비즈 추천드려요. 너무 맛있습니다. 1시간 정도 디캔팅 해놓고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OC 본은 진짜 그 시내거든요. 화이트, 레드 다 생산하는데 또 레드를 좀 더 많이 하고요. 굉장히 많죠. 42개 프리미에크리를 생산하고 그랑크리는 없습니다. 설명을 보면 좀 중간 정도 탄인감에 좀 검은 과실 뉘앙스가 있다. 검은 과실 하면 보통 이제 우리 검은 체리 아니면 캐시스 이런 거, 뭐 블랙베리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비니레 본이나 그런 거보다. 좀 더 나는 부르고뉴 피노누아 중에서 너무 가벼운 거는 싫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